이제 2절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이 강의 들으시다 보면 성령이 막 부응하지 않을까요? 각성되지 않으세요? 모른다 하시고 의심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갖고 이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 다 맡겨야 됩니다. 내 근심 걱정 들고 계시면 여전히 인간적인 꾀가 작동하니까 인간적인 꾀를 몰라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과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일이 예수님 일이고 예수님 일이 내일이다 하는 그 하나 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만 됩니다. 의심 없이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과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 예수님과 나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늘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계셔야 칭의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나요? 보세요. 성령이 나타났다 살았다 그러면 이게 열매 맺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늘 여기 점 하나가 늘 찍혀 있어야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지 의로워졌다고 하는 거지 나타났다 살았다 나타났다 살았다 점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그 단계도 안타까운데 심지어 문제는 성령 체험도 없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들 위험합니다. 성경의 교리만 강조해요. 성경의 교리를 믿자고만 해요. 그러면 전형적인 바리새파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만 그대로 인간적인 머리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 다음에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의 얘기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예수님은 하신 얘기인데 무조건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만 말씀을 지키는 거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파가 돼요. 실제로 나눠줘봤자 나눠주고 나서 또 끙끙 앓게 되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에 다 들어있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쯤에서 우리 중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용. 중용 1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명. 하느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의 본성이다. 천명이 본성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본성이 됐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뜻을 갖고 계시면 우린 사랑하는 게 본성인 거예요. 본성이 됐다. 이건 이제 양심의 얘기죠. 이건 이제 유교식으로 말하면 천심이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이 우리 양심의 본성이 됐다. 자, 천명지위성, 솔성지, 위, 도. 자,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거 잘 번역해서 성경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인간의 양심의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식색도 본성이니까 식욕, 성욕도 이게 사랑하라는 양심의 본성이고 그 양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양심의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 다른 거 있나요 지금? 예수님 말씀도 나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고 인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뭐죠?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실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여기 솔이 실천이거든요. 따를 솔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요. 그 인간의 길을 수리하다. 이건 도로 정비라는 뜻입니다. 수도하다. 이게 곱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건데 성경에 가면 길을 곱게 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길을 인간 사회에서 곱게 만들어 뚫어놔야 돼요. 길 뚫는 거예요. 수도는. 요 숫자가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사람처럼 똑바로 서게 이렇게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때려서 똑바르게 만드는 거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닦을 숫자라고 그래요. 사람을 때려서 똑바르게 하는 것도 수고. 아무튼 이건 좀 채찍질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치. 우리 교육 교자가
여기 이제 산까지죠. 점도 치고 숫자 계산도 막대 대나무 깎아서 예전에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그걸 갖고 자식한테 글자나 숫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다. 때리면서. 여기 좀 체벌이 들어있어요. 이 체벌이라는 건 꼭 뭐 매로 때리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강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준다. 이것도 사람을 잡아서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선 것처럼 똑바르게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걸 수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곧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을 걸으셨고 본인이 길을 걸으면서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길을 곧게 해주신 게 그게 그분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중용 1장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이랑 그대로 통하는 얘기. 성자들은 다 알아요.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인간으로 왔는데 그분들은요. 인간이라는 한 어떤 중생성의 메모리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아요. 성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혈육의 어떤 부모의 명령만 듣는 게 아니라 유교가 효를 그렇게 강조하지만요. 그 효의 본질은 하나님한테 효도하자는 거예요. 원래 유교의 본질은. 부모한테 왜 잘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날 낳고 키워줬으니까. 근데 우주적으로 인간을 낳고 키워준 부모도 포함한 모든 중생을 낳고 키워준 하늘 명령 따르는 게 대효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는 건 소효예요. 구분이 엄격합니다. 대효, 소효. 율곡 글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 따르는 게 대효고 부모한테 받은 육신 잘 건사하는 게 소효라는 의식이 선비들한테 확고하게 있어요. 똑같이 사도들이에요. 선비들이 그대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매 순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리니에이지 분석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양심 성찰. 리니에이지 맞으면 천리에 맞으니까 천명에 맞으니까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요. 군자들은 천명을 두려워하고 소인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군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찜찜해 그러면 그건 목숨 걸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소인들은 하늘이 찜찜해라고 해도 무시해버려. 나한테 이익되는 거를 바로 취합니다. 예, 여기 논어에 숱하게 나오는 게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논어에 있는 것도. 그래서 성경만 되고 논어는 안 되고 이런 발상이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다르게 봅니까? 나는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온 게 아니고 내 어떤 그 인간적인 꾀로 살려는 게 아니라 천명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난 살려고 하늘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또 내가 인간의 길을 개척해서 인간의 길을 뚫어줄 테니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서 이 길로 걸어라. 이 길로 들어와라. 이게 성경 전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인은 계속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세요. 사람의 아들인데, 분명히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의 아들인데 성령 그대로 성화가 극치에 이르러서 완덕에 이르러서 원만하게 성령 뜻 그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감정 품고 행동하는 게 그 육신마저 지금 부활체로 이미 바뀌셔가지고 이미 성령 덩어리인 거예요. 말하고 움직이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제가 이런 비유 드렸어요. 예전에 성경 강의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쇠공이에요. 혼과 육은 혈육은 쇠공이라고 하자고요. 똑같은 쇠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쇠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령이 불이라면 우리는요 차가운 쇠공일 수도 있고요 미지근한 쇠공. 근데 예수님은요 불타고 있는 쇠공이요. 불덩어리입니다. 불타고 있는 쇠공도 불덩어리예요. 거기 닿으면 다 타요. 이게 차이입니다. 성자는 불타고 있는 쇠공이지 쇠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불입니다.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차가운 재질의 이기적인 재질의 혈육을 갖고 있어요. 혼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혼과 육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성령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난 내 뜻 구현하려고 아예 안 왔다. 하나님 뜻 구현하려고 왔다. 완전히 불타고 있는 쇠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타고 있는 쇠고기 나는 불이야라고 말하는 게 이상합니까? 난 불이야 건들면 다 태워버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자 예수님은 나는 혼과 육을 지닌 사람인데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즉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가 사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리가 사람으로 왔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사람의 모습을 잠시 하신 것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부처님의 법신이 있어요. 진리성. 그리고 부처님의 화신,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부처님이 있고 진리의 부처님이 있듯이 예수님도 본인은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했는데 제자들은 진리의 예수님, 예수님의 법신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까지 가요. 신약에서. 왜 그러냐면 자, 영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 성부가 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자리죠. 이 영의 자리라면 영 안에 있는 진리 있죠. 자, 영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즉 천명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천이 우주를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천명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솔직히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일지 악일지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거죠. 그거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도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준 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처럼만 살아 그랬다고요. 그냥 나 보면 하느님 봤다고 생각하면 돼. 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인간의 모습을 하면 딱 나처럼 말하고 행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보세요. 하나님 성부 성령보다 지금 성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종교인들 시각에서 하나님이 무슨 진리를 품고 인간을 만드셨는지는 예수님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만물 중에 으뜸의 인간이니까 인간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 만물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의 화신으로 보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만물을 이 하나님과 로고스가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근데 사실은 더 주안점은요 진리에 있죠. 진리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의 진리가 있었어야 빛이 있는 거고 동물을 만들려면 동물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 식물을 만들려면 식물의 진리, 정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 만물의 정보를 예수님으로 대표하게 되니까 창조주 위상이 성부 성령보다 성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주가 안 만들어졌겠는데까지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들으면 황당한데 그냥 그 말만 들으면 결론만 들으면 과정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론을 들으면 또 황당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의 시각을 더 중시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저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사셨기 때문에. 왜 본인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하느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걸 보면 하느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천명이 본성이다. 본성 그대로 사는 게 인간의 길이다. 그 길을 곱게 한다는 건 그 길을 열심히 걸으면 그대로 남들한테는 그게 교육이 된다. 예수님이 하느님 뜻 그대로만 사셔버리면 그분의 삶이 그대로 경전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처럼만 걸으면 되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부 성령보다 더 중요한 성자의 우주적인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좀 성부, 성자, 성령을 찢어서 성부는 분명히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맞는데
성부가 우주를 만들 때 정보는 성자가 됐고 실제 작용은 성령이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존재의 하느님, 본질의 하느님, 이런 작용의 하느님. 이게 나중에 이게 체계화된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느님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그리스도까지 편입해버렸거든. 예수님까지. 그렇게 어려워진 거지.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삼위일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성부는 우주적인 하느님, 성령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 성자는 혼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성령을 최선을 다해 구현하는 존재. 끝. 저는 예수님 말씀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도들의 입장은 예수님 경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이 조금씩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요 얘기만 듣고 좀 쉴게요. 빌립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장한 얘기 막 하시는데 빌립이 생뚱맞은 질문했다가 욕을 먹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큰 용기 내서 했을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를 얘기만 하지 아버지 뜻대로 살러 왔다 다 좋은데 그냥 아버지 보여주면 끝날 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아니 여호와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여호와를 하나의 인격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냥 오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막 아버지 난 아버지 뜻을 구현하러 왔고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여호와랑 만남을 좀 주선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좀 이렇게 빠지시고 여호와랑 바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죠.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겐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제가 예전에 호흡 수련할 때 이런 비슷한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진짜 하느님 저기 전생 한 번만 보여주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자기 저기 미국 한 번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죠. 이게 천안통이죠. 하느님 한 번만 그냥 천국 지역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마음 먹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빌립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한 번만 보면 진짜 나 열심히 할 텐데 여호와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꾸 안 보이는 존재를 계속 이렇게 자기는 보는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보여달라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게 화내십니다. 빌립이여 내가 그대들과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넌 뭘 쳐들은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고상하게 쓰여졌지만 아마 되게 역정내셨을 것 같아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제자들을 되게 헷갈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건가?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런 그 이론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못 믿겠는가? 이게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여호와도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한 겁니다. 느껴지세요?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혼과 육이 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에요. 혼과 육이 예수예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너희들한테 영을 충실히 대변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려면 제자들이 무슨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보려면요 하나입니다. 영을 온전히 구현한 인간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보면 되죠. 다이렉트로 영과 하나가 되면 되죠. 그건 뭐 본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본다는 뭐 견성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냥 나도 같이 하느님 차원으로 들려 올려지는 거고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현실에서 어떻게 봐요? 최선이 뭐죠? 하나님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상계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도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요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예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확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말 뜻을 이해하시면 지금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래야 인간의 길이 나와요. 인간의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 대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인간 대표입니다.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의 대표죠. 그러면 다 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죠? 너희도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너희도 다 길과 진리가 될 수 있어. 왜?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이 임해 있으니까. 그 성령을 다시 각성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다시 온전히 각성하면 성령의 뜻대로 따라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영혼육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3년을 강의했는데, 저라도 충격받겠네요. 3년을 강의했는데 그 영혼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이러면 제가 화나잖아요. 보이는 거는 육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눈에 잡히듯이 느껴지는 건 혼이고, 영은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의 뿌리로 존재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나와요. 노자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 육 차원에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혼 차원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자리다 하는 게 사도 바울 말에도 나오고 그게 다 나옵니다. 노자에도 나와요. 도마복음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이 얘기 뭐냐? 이 차원대가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차원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차원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차원의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무리수고요.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요. 왜 이 진리를 보여준 양반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혼과 육으로 진리 그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덩이, 불타고 있는 쇳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불이잖아. 쇳덩이 아니고 불을 바로 보겠다고 하지 마. 영을 찾지 말고 나를 봐 하는 거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황금률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건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을 지금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못 믿는 거야? 아버지를 왜 따로 찾는 거야? 지금 내 안에서 찾고 너 안에서 찾아야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찾고 너 안에서 찾아야지.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를 온전히 구현했고 아버지 명령대로 살고 그대는 아버지 명령대로 못 사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서 영에서 아버지를 찾아야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밖에서 찾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상에서 찾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보세요. 혼과 육 안에 영이 있고요. 근데 알고 보면 영의 바탕에 우리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팎이 다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혼과 육의 내면에 파고 들어가면 왜 뿌리니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영을 만나게 돼 있고. 근데 사실은 영이라는 하나님의 바다에 우리가 물거품이죠. 그러니까 영의 바탕을 두고 혼과 육이 돌아가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랑 나랑 한 뜻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합일도가 떨어지죠. 이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의미가 더 깊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혼과 육 차원에서 드러난 게 나다 하는 거죠. 나를 통해 표현되는 이 혼과 육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는 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존재는요. 사실은 말하고 움직이는 아버지인 거죠. 사실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진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고 보세요. 제자들의 사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역도 가능하죠.
그러면 안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딱 이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말은 근데 이 사도들이 거기까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을 안 따라서 그렇지. 뜻한 바가 있어서 안 따르고 계셔서 그렇지.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안 따르고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만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자녀는 맞는데 지금 좀 집 나간 자녀 이기가 쉽죠. 또 늘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그러는 거죠. 들어왔다 바로 나가서 이런 게 문제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근데 비중을 따져보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인 사도들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예수님은 이제 거의 천지가 다 하나님 집이 되는 격이죠. 뭔 짓을 해도 성령의 뜻을 안 어기는 경지. 그 정도 된 분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이 말하면 이게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견성 정도나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 있고 성령이 나의 뿌리더라고. 성령 안에 나 있어. 성령을 토대로 해서 또 내가 작용하는 것 같아. 이 정도도요. 칭의만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맛은 알아요. 칭의만 해도 성령 안에 살면 알아요. 근데 이 깊이라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성령 뜻대로 살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단계가 아니라 성화를 완성시켜 놓고 하는 얘기라 이거는 맛이 다르다니. 하지만 이치는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단계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얘기요.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지금 아버지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대들 안에 지금 살아계셔. 아버지를 어디서 따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 요 얘기에서 여러분 성령이 막 들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성령이 맞아 이렇게 안 그러신가요? 그거야 이렇게 나와야죠. 이 얘기 듣다가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아예 하세요. 나중에 자료 또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하나님들이라고 부를 때가 나와요. 이게 또 특수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구절을 그렇게 푸세요. 너희들을 떠러 하나님들이라고 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들이다. 분명히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간 중에 하나님으로 모시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마저도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합니다. 종을 자처한다는 게 지금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요. 여러분 왜 굳이 종까지 가나.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데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사도들한테 종 그거 특권이에요. 종 이거 붙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나름 특권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그리스도의 심지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당당히 그걸 자랑하던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형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경지 나아가 하나님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게 우리 임무인 거예요. 하나님 같은 완성된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망발인 거예요. 난 예수님처럼 못 돼 이 말이 망발인 거예요. 한 성령인데 그리스도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뜻을 더 구현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외의 생각은 다 잡념입니다. 인간적인 꾀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꾀. 체면 따지고 겸손 좀 떨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솔직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들이니까 하나님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처럼 해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30분 정도 남았는데 또 하나 더 해보죠.